네, 안녕하세요. 오토샐러드입니다. 오늘 시승하게 된 차량은요, 지프 그랜드 체로키 4XE 서밋 리저브입니다. 그랜드 체로키 4XE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트림이고, 그리고 지프의 두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자, 과연 지프에서 내놓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떤 느낌일지 저희도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승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석션컵을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1인칭 모드로 진행하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 바로 시승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을 해보고 있는데요, 출발도 생각보다 부드럽고요. 그리고 랭글러보다는 확실히 시트 포지션도 낮아서 지금 주행하시기에도 좀 더 편하다는 느낌도 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 자체가 지프에서는 프리미엄 SUV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프로더인 랭글러보다는 그랜드 체로키가 좀 더 편하지 않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체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보시면 확실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거기다 지금 서밋 리저브 트림이라서 되게 여기 우드 포인트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대시보드 위에도 좀 최고 가죽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0인치 정도 되는 이 터치 스크린도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T맵도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서 내비게이션 사용하실 때도 굉장히 편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홈을 보여드리면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차량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모습이라고 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맵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수입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아는 이제 볼보 아니면 이제 이런 지프, 그리고 이제 랜드로버에도 이 T맵이 들어가 있죠. 네. 확실히 이 T맵이 내장이 되어 있는 차량이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국내 기반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네. 보통 이제 수입 차량들의 큰 약점이 이제 내비게이션이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 맞아요. 이 그랜드 체로키는 그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랜드 체로키 4x2 같은 경우에는 그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네. 기존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그 V6 3600cc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그랜드 체로키 4x2 같은 경우에는 랭글러 4x2랑 동일한 2.0 터보 가솔린 엔진이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이 커다란 덩치에 2.0 터보 엔진이 웬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초반 가속을 해보니까 뭐 힘 딸림도 전혀 없이 오히려 3600cc V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보다 좀 더 경쾌하면서도 의외로 부드럽게 나간다고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희는. 혹시 느껴보셨을 때 이게 힘 딸림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거칠다는 느낌 드셨나요, 혹시? 아니요, 이미지와 다르게. 네네. 그냥 온순한 스타일?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온순하면서도 나갈 때는 확실하게 잘 나가주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외부, 그러니까 외장에서 그냥 디자인만 봤을 때는 얘가 네네.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묵직하다는 느낌 들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주행을 하면서 느껴보니까 상당히 온순한 스타일의 차량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그랜드 체로키 자체가 승차감도 중요시하는 그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랜드 체로키 4x2랑 이제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차량의 승차감을 그 주변에서 저도 들어봤는데요. 네. 이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랜드 체로키 4x2보다 좀 더 부드럽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이 그랜드 체로키 4x2 같은 경우에는 5인승 모델 기반으로 제작이 된 데다가 네. 조금 더
젊은 감각으로 세팅돼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랜치로키 롱바디 모델보다는 좀 더 탄탄하게 세팅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이브 모드라 해서 지금 순수 엔진만 구동시키는 모드인데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지금 2.0 가솔린 엔진만 돌리고 그리고 전기 모터랑 배터리의 개입은 완전히 꺼놓고 그 주행할 때 발생하는 그 제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쓰셔야 된다 그러시면은 그럴 때 이 세이브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모드를 사용해서 달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417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 잔량이 지금 47%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랜드 시로키 4x2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한번 충전을 하시면 최대한 40에서 50 정도의 주행 거리를 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지금 2시간 반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정도면 시내에서는 보통 EV 모드로 놓고 달리다가 이 세이브 모드로 놓고 달리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지금 나가는 힘도 전혀 부족함도 없어요. 그리고 그랜치로키 4x2에도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이런 안전사양들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한번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쪽 버튼들이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지금 맨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 준비됨이라고 뜨고요. 그리고 여기 셋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요, 지금 여기 지금 속도대로 이 차량이 그 속도를 유지해주면서 차간 거리까지 다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속도를 높이고 싶으시면 여기 셋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은 점점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악셀을 밟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완전한 이제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쓰시려면 여기 지금 혹시 핸들 모양 버튼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셋 이렇게 하면은 이 악셀을 밟지 않아도 알아서 가속해주고 감속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핸들까지 다 잡아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잠시 핸들을 놔봤는데요. 이렇게 핸들을 놔도 이 조향 보조까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핸들을 잡으라고 이렇게 뜨고 있죠. 자, 끝까지 안 잡으면은 이렇게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테두리도 지금 빨간색 등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게 경고를 해줍니다. 방금 이렇게 느끼셨죠? 네. 끝까지 핸들을 안 잡으면 이렇게 차가 멈추게 됩니다. 깜짝 놀랐네. 많이 놀라셨죠? 네. 자, 이거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런 기능은 단지 그냥 주행 보조 기능일 뿐이기 때문에 네. 완전히 믿고 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예예. 이게 그 현대 기아보다는 좀 나아요. 아, 그렇죠. 국산차보다는 좀 더 잘 잡아주나요? 아니, 잡아주는 거는 둘째치고 예예. 이 현대 기아들은 네. 이게 좀 고칠만도 한데 네네. 그렇게 이제 오토 기능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 잡잖아요. 그렇죠. 현대 기아들은 그냥 뭐 놔버려요, 그냥. 그렇죠. 운전대 놔버려가지고 운전자가 그냥 뭐 사고 났다 말자 그냥 놔버려요. 그렇죠. 네. 그게 국산차들의 큰 단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까지 국산차가 이런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좀 더 걸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도 예예. 그 핸들 아까 나왔을 때 살짝 브레이크 감속 딱 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안 잡으면 똑같이 쓰나요? 그렇죠.
끝까지 안 잡으면은 이게 네. 차량이 알아서 네. 이제 안전을 위해서 네. 자, 알아서 이제 스스로 제동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 이게 왜냐면 저번에 이제 ID4 시승한 적 있을 때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영상에서는 안 나왔지만 한번 그렇죠. 해봤을 때 이게 서서히 멈추다가 그냥 네네. 아예 멈춰버렸어요 차가. 그렇죠. 아예 네. 그냥 차가 멈춰주죠. 그래서 뭐 이런 기능도 있다 했는데 이제 이 지프도 이게 있다는 거죠? 뭐 그렇죠. 이 저희 아까 확 멈출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차량 이 그랜체로키 뽑아이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안전사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많이 놀라셨던 것 네. 같은데 멍 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멈추니까 참 닫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느껴본 건데요, 이 세이브 모드 버튼을 이렇게 키니까 저속에서 이제 들리지 않던 엔진음이 있잖아요. 네. 엔진음이 들리면서 이제 엔진 개입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걸 느껴졌습니다. 네, 맞아요. 확실히 이 세이브 모드로 놓고 달리니까 네. 이게 56%까지 배터리가 충전이 됐습니다. 진짜요? 예,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47로 돼 있었거든요. 네. 지금 56까지 지금 늘어나 있어요, 지금. 진짜 이 엔진만으로 이제 주행을 하니까 이 배터리가 조금씩 충전이 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주행 모드 바꾸는 방법 잠시 알려드리자면요.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주행 모드가 있거든요. 네. 주행 모드는 지금 오토죠. 자, 스포츠로 놓고 달리고 싶으시면 여기 아래로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오토, 그리고 오프로드 중에서 눈길을 안전하게 달리실 수 있는 스노우, 그리고 지금 모래길이나 이제 진흙길 같은 데 가실 때 좀 더 용이하게 타실 수 있도록 여기 샌드 모드 있고, 그 다음에 락 모드까지 있고요. 락 모드 키시게 되면 트랙션 컨트롤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진짜 오프로드 모드고 이게 차체 높이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오토 모드로 놓고 달리시면요, 다시 이제 트랙션 컨트롤이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오토홀드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4륜 로우 모드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것만 보셔도 이제 오프로드에도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보니까 여기 있네요. 트랙션 모드 오프하는 기능이랑, 그쵸, 이거 차선 이탈, 차선 이탈이랑 이제 충전 그쵸, 뭐 하는 거랑 이제 핸들, 이 뭐죠, 파워 이제, 뭐죠, 이제 주차 보조 그런 기능, 네. 그런 개념일 거예요. 그리고 잠시 여기 공조 시스템 쪽 보여드리면, 그래도 얘는 아직 버튼들이네요. 이 열선 시트 있고, 이제 통풍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여름에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웬만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 단수 조절까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승차감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혹시 이 차량의 승차감? 제가 초반에 말한 것처럼 예예. 부드러워요.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고 네.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게 잘 나가요. 지금 달리면서 이제 약간의 그 턱이랑 그렇죠. 하수구 이런 거 방지턱 넘어봤는데 네네. 굉장히 딱딱한 건 없고 그냥 좀 고급 세단 타는 느낌? 그렇죠. 지금도 생각보다 부드럽게 되게 잘 넘어가잖아요. 배터리가 이제 충전이 조금씩 되는 관계로 이제 이 세이브 모드에서 하이브리드 모드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로 변경을 하니까 이제 이 전기 모터와 이 엔진 두 개의 동력원이 다 이제 개입을 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개입 정도 이런 것도 정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배터리의 잔량은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렉트릭이라고 EV 모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시내 주행에 적합한 그런 주행 모드예요. EV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좀 더 정숙한 주행을 원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EV 모드를 놓고 가니까 이게 굉장히 전기 모터 소리가 아까 살짝 들리셨죠? 이게. 아,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예. 예. 아,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냥. 그렇죠, 많이 조용하죠. 네. 아, 예. 살짝 들리시죠? 살짝, 예, 살짝씩. 미세하게 들려요. 미세하게 들리죠. 이게 지금 완전히 이제 전기 모터만으로 이제 차량을 구동시키는 모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시내 주행 때 적합한 그런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EV 모드로 놓고 달리다 보니까 아까 59%까지 충전된 배터리 잔량이 56%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 4x2에도 지금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경로 안내를 받아보시거나 뭐 구간 단속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구간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하게 그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기판도 풀 디지털 계기판인데요. 지금 계기판에서도 이제 경로 설정해 놓은 거에 따라서 그 진행 방향까지 이렇게 띄워주니까 더 편하고요, 확실히.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은 지금 생각보다 되게 커요, 이게. 그리고 여기 지금 가죽으로 다 덮어놨고, 그리고 여기 지금 우드 그레인 있잖아요. 네. 우드 그레인까지 쓰다 보니까 더 고급감도 지금 많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 핸들 감도도 뭐 저속에서는 생각보다 뭐 가벼운 편에 속해서 뭐 저기 여성분들도 이렇게 큰 불편함 없이 조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시야도 오히려 좀 더 탁 트여서 되게 잘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SUV들의 특징인데 특히 지프 같은 SUV들은 이제 굉장히 시야가 넓게 잘 보여서 네. 뭐 어느 길이든 주행하시기에도 더 편리하시죠. 자, 그리고 지금 정차 중에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 룸미러 보이시죠? 네. 지금 룸미러 보시면은 이게 지금 후방 카메라로 후방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게 해주고 네.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라 해가지고. 네, 그렇죠. 디지털 사이드 룸미러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당기면 그냥 일반 미러고. 그렇죠. 요거를 다시 당기면 사이드 미러, 디지털 사이드라서 뒤에 있는 차의 후방이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은근히 이제 차고가 긴 차들에게는 편해요. 그렇죠. 네, 3열 이런 데 쓰면 뒤에 사람들 앉아 있다고 가정하에 그렇죠. 안 보이거든요. 그럴 맞습니다. 때는 그냥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그렇죠. 이런 기능이 굉장히 또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기능이 다른 타사에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런 기능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접 운전해 보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2000cc 터보란 이런 차에 왜 2000cc 터보냐, 이런 편견이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지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무래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이 돼 있다 보니까 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이제 지프의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6기통 3600cc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살짝 부담이 되시고 좀 연비 측면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그 지프 내에서 그랜드 체로키 4x2를 추천해 드리고요. 네. 아니면 좀 오프로더다운 마초적인 감성을 좀 느끼고 싶다 그러시면은 저희 같은 지프 내에 랭글러 4x2 모델도 있죠. 네. 그 모델, 그 두 가지 모델을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가격은 얼마인가요? 가격은 이게 지금 가장 기본 트림이 오버랜드거든요. 네. 오버랜드도 이제 거의 한 9천 후반에서 1억 정도 하고요. 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서밋 리저브라 해서 이제 1억 초중반대예요. 네. 아무래도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버랜드랑 이제 서밋 리저브의 차이점도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대시보드에
모습도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대시보드 위에 우드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얘보다는 좀 더 싸게 보이는 뭐 그런 느낌의 원가자가 내장재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오버랜드가 이제 기본 트림이다 보니까 네. 이제 서밋 리저브보다는 조금 덜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잠시 후. 이건 뭔가요? 이건 이제 그 차고 조절, 차고 높이 조절이라 해서요. 서스펜션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앞뒤 이렇게 높이 조절 다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살짝 내려갔죠. 아,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에서 볼 때는 못 느끼겠어요, 잘. 내가 올라간다는 느낌? 그렇죠. 그 느낌 잘 못 받으실 만해요. 아까 저도 운전해봤을 때 그 차체가 높이 올라가 있다는 거를 저는 몰랐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정도로 이게 안에서는 잘 못 느껴요, 이거를. 자, 그리고 이제 이쯤에서 선루프 여는 거 잠시 보여드릴까요? 네. 자, 선루프는 여기 있는 버튼으로 이제 누르시면은 이렇게 일단 먼저 커버가 열리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시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아, 근데 이거는 파노라마가 아니고 일반 선루프네요. 뭐 거의 그렇죠. 네. 이게 실상 파노라마 선루프긴 한데 한 이 정도까지만 열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게 닫았을 때 네. 똑같이 반자동으로 닫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가끔 이제 사람들이 문 열기 다 열기 싫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끝까지 다 자동으로 닫히고요. 네, 닫히긴 한데 가끔 문 열기 싫을 때 요 가운데 벤트 버튼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누르면 이제 그 선루프 유리에서 이렇게 열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벤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이 열리긴 해요, 커버가. 그렇죠. 근데 다 열리진 않고 그냥 뒤에 있는 부분만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열려요. 아, 이런 기능 굉장히 좋습니다. 예. 비 올 때 썰루프 열고 싶다. 썰루프 열고 싶은데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열면 안 되잖아요. 예, 좀 약간 좀 애매한 때? 그렇죠. 그럴 때 좋아요. 그럴 때 딱 기분 내기엔 좋은 그런 기능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또 닫히게 되죠. 그리고 여기 지금 실내 등도 있는데요. 네. 실내 등이 이쪽에서 켜지고 이제 뭐 백색으로 켜집니다. 참고로 이 그랜드 체로키 뽀바이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맥킨토시라는 이 프리미엄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저희도 이게 음질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너분들 말씀은 뭐 그래도 크게 나쁘지 않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차량에는 이런 프리미엄 오디오가 들어가야죠. 네. 아, 좀 궁금한 게 네. 이 지금 패들 시프트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이것도 회생 제동 그 하는 그런 기능인가요? 뭐야? 조절하는? 아무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 순수 전기차는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냥 그 스포츠 모드를 놓으셨을 때 네. 그냥 좀 변속 단수 조절을 위한 그런 패들 시프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제 전기차라면 이제 회생 제동을 위해서 좀 회생 제동 감도 조절 패드 시프트라고 하죠. 네. 그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있는 거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 순수 전기차는 아니라 그냥 변속 단수 조절을 위한 거다. 이런 기능이죠.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아까 달리시면서 예. 회생제동이 걸렸다고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보통 전기차들은 회생제동 그 감도 컨트롤을 여기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도 그게 되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아, 이게 EV 모드로 놓으면 회생제동이 조금씩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E-Save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엔진만 구동이 되는 그런 드라이브 네. 모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EV 세이브 모드에서는 회생 제동이 뭐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굉장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리뷰하다 보면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요, 이제 장점은
이게 향상된 연비, 그리고 3.6 V6 가솔린 자연흡기 못지않은 그런 가속 성능.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굉장한 장점이 되고요. 네. 다만 아쉬운 게 이 1억대가 넘는 가격이랑 그다음에 충전 문제, 이런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격대는 좀 아쉽긴 해요. 이게 1억이 넘어간 차량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쟁 차종에는 뭐 링컨의 뭐 에비에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독일 브랜드 쪽으로 가면 이제 벤츠 GLE, 뭐 BMW X5 이런 차량들이랑도 경쟁을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뭐 가격대로 보면 거의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쯤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